우리가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비만 중에서 특히 내장 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이 염증 유발 물질이 전신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 염증성 질환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악화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더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에 걸릴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이 아프면은 잘 먹어야 많이 빨리 낫는다라고 하는데 그 내장 비만을 좀 줄이기 위해 덜 먹는 게 낫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살이 쪘다. 네. 그럼 다이어트. 그럼 다이어트 시작하면 폭풍 다이어트에서 굶죠. 예. 뭐 2박 3일 한번 굶어보겠다. 근데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안 드실 건데요?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먹지 않으면 언젠간 엄청나게 먹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게 실제로는 비만의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잘 먹을 수 있는 재료, 식재료로 시래기하고 풋사과를 한번 권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래기 그러면 어머님들이 예.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죠. 배가 아프고 좀 변을 못 볼 때 시래기국 하나 훅 먹으면 다음날 뻥!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식이섬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래기는 100g당 47kca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kg 드셔도 밥 한 공기 한 반 정도 드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고 몸속에서 소화는 빨리 되게 해서 흡수가 덜 되게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올챙이 몸매인 사람들이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시래기를 선택할 때 꼭 햇볕에 말린 시래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대신에 햇볕을 보고 비타민 D를 많이 합성해 주거든요.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칼슘, 칼륨, 아연, 철분 이런 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미네랄도 들어있고 비타민 B1, B2, B3 다 들어있으니까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지금처럼 비타민을 구할 수 없을 때 시래기를 말려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거기서 섭취를 했었으니까 되게 권장하는 식품이죠. 네. 네, 그렇게 그 좋은 그죠? 예, 식재료인데 저는 말이죠. 어렸을 때 이름 자체가 시래기라고 해가지고 세게 발음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저거는 쓰레기. 안 먹어봤거든요 사실은 네. 지나가다가 슈퍼마켓에 예. 최고급 시래기를 팝니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둘째 가자 예. 엄마 최고급 쓰레기를 어떻게 팔았지? 그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래기국 대신에 쓰레기국 이렇게 네,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영양적으로 정말 좋은 거네요 네, 맞아요.